안녕하세요. 엑셀 강의하는 육혜쌤입니다. 자, 오늘도 ITQ 엑셀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ITQ 엑셀, 오늘은요, 2020년 12월 C형이고요. 시험시간 60분입니다. 자, 공통된 주의사항. 항상 그렇다시피 수험번호 성명으로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주기적 저장하시래요. 아니면 본인 실수면은 제대로 입력해놓고도 빵점돼요. 자, 얘는요, 4단계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있고요. 반드시 1작업부터 하셔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모든 작업 시트 A열은 열너비 1 유의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테두리는 출력 형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작업하시면 되고요. 1, 2, 3, 4 작업 이름 시트 이름 바꿔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작업할게요. 1작업 표서식 작성 및 값 계산입니다. 240점이고요. 요 내용들 여러분이 직접 다 먼저 입력을 하셔야 돼요. 엑셀을 켜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요 내용 입력하시는 거 연습이 되신 분들은 사실 이 입력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죠. 그래서 제가 파일을 따로 올려놨어요. 엑셀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제가 요 내용만 지금 다 입력해 놓은 거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거 입력하는 거 연습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엑셀 많이 다뤄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거 입력 많이 안 하시고 타이핑하면 되지 뭐 현장에서 하면 되지 했다가 이거 입력하는데 시간 너무 오래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평소에 시간 나실 때 이거 입력하는 것까지 해서 같이 연습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입력하실 때는 당연히 이거 가로 안에 숫자 1, 2, 3, 4는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이따가 함수 입력하면은 여기 자연스럽게 이거 지우고 들어가는 거니까 실제 입력하실 때는 이거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자, 가장 먼저 모든 열너비 A열은 열너비 1이에요. 그래서 열너비 A열 열너비 오른쪽 클릭해서요 열너비 1로 바꿔줄게요. 1. 자, 너비 바꾼 김에 높이도 바꿔볼게요. 이거 전체에 일단은 이거 출력 형태 요거에 따라서 비슷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쌤이 해보니까 이 전체 높이는요, 전체 여기에 누르면 전체 잡혀요. 좀 더 확대해 줄게. 전체 누르고 이 숫자 1, 2, 3, 4 있는 여기서 열에서 눌러서 여기 행 높이 눌러주면요, 전체 20으로 바꿔볼게요. 20. 그러면 얘가 높이가 적당히 조절되고요. 1, 2, 3 행은요, 높이를요 25 정도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4행은요, 높이를 33 정도로 바꾸면은요, 어느 정도 적당히 비슷해집니다. 눈으로 봤을 때, 이거랑 비슷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쌤이랑 똑같이 해도 돼요. 저는 몇 번 해보니까 요 정도 하는 게 제일 예쁘더라 해서 이렇게 바꾼 거고요. 자, 좋습니다. 이거 다시 돌아와서요. 입력을 하다 보면은, 직접 입력한 사람들 알겠지만, 이거 숫자가 이상해요. 점검 1. 날짜잖아요. 이렇게 날짜로 나와야 되는데 날짜가 아니라 이상한 숫자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형식이 지금 일반이라 그래요. 요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쳐볼게요. 그냥 형식 바꿔도 되긴 하는데 연습해야 되니까. 자, 최종 점검일은요, 요거 따라서 입력하면 되는데 2020-1001-22 2020-01-22 이렇게 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거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치고요. 예를 들어 두 번째 거라면 이거 0118 1월 18일 1월 18일 이런 식으로 입력해요.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날짜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랑 다르잖아요. 이거 형식 바꿔줄 거니까 일단은 입력을 쭉 그런 식으로 입력하면 여기까지 다 입력하면 2020 다시 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빠르기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거 전체 다 쳤다 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사용자 지정이 아니라 위에 보면은 여기에 표시 형식의 간단한 날짜 이렇게 바꾸면은 자동으로 바뀝니다. 아, 지금이 2021년이라서 여기가 자동으로 해가 이렇게 바뀌는데 아마 작업하시는 요걸 이게 지금 2020년 12월 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2020년으로 다 바뀌어 있는데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는요 당연히 이게 2021년이 될 거고 문제가 나와도 아마 다른 문제가 나와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 다 칠 필요 없이 날짜만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세 번째 뭐였어? 2월 23일 이런 식으로 입력해서 하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이거 다 바뀝니다. 연습하신 여러분들은 치기 힘들면 그냥 이거 원래 있던 숫자 여기서 날짜로 바꿔주시면, 간단한 날짜 바꿔주시면 날짜로 바뀌어요. 해서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2020 다 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날짜만 하고 형식만 바꿔주시면 훨씬 빨라요. 자, 됐고요. 그러면 타이핑은 다 한 거예요. 입력은 다 한 거고요. 자, 여기서 세팅할 거 먼저 세팅하고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조건 따라서 그냥 쭉 다 하신 다음에 여기 끝까지 다 하시고 이상한 거에서 지금 이 형식이랑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습관이 되어서 처음에 받자마자 요거의 작업을 이거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작업하긴 하는데,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크게 감점 없습니다. 빼먹지만 않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눈에 거슬리는 것들 먼저 할게요. 이거 보면은 여기는 두 줄이죠, 그쵸? 근데 여기는 한 줄이에요. 두 줄 바꿔 볼게요. 자, 더블 클릭해 보면은요, 예, 수정할 수 있습니다. 두 줄 가고 싶은 요 경계에서요, 왼손은 Alt, 오른손은 엔터, Alt를 누른 채로 엔터를 누르면요 이렇게 두 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왼손은 Alt 그리고 오른손에 엔터 치면은 두 줄 됩니다. 그럼 아까 높이 바꿨으니까 적당한 높이가 되었어요. 됐죠? 자, 밑에 보면은요, 여기 요만큼 세 칸이 합쳐졌죠. 여기도 합쳐볼게요. 요 세 칸 합칠게요. 합치는 걸 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됐죠? 그 밑에 여기도 해서 여기도 합치고요. 여기 X 있는 거 합쳐졌죠? 여기도 합쳐줄게요. 그리고 여기 옆에 요 세 칸도 합쳐보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총 네 군데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다음은요 테두리까지만 해볼게요. 얘 보면은 테두리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선이 쭉쭉쭉쭉 나와 있죠. 선생님 여기도 선 다 나와 있어요. 아니, 이거는요 여러분들 보기 쉬우라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프린트하면 이렇게 나와요. 선이 없는 걸로. 아까 이 선은요 여러분들 작업하기 쉬우라고 임시로 그려진 선이라서 선은 실제로 없는 겁니다. 자, 선 그려볼게요. 얘네들은요 전체에 다 선이 있고요, 그쵸? 특히나 이 바깥쪽 보면은 다 두꺼운 선이에요. 그리고 요만큼의 이 위 아래도 두꺼운 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작업을 총 4단계로 할 건데요. 먼저 이 전체 선 다 있죠. 전체 선 그려줄게요. 전체 선 홈에 여기 글꼴에 이 선 있어요. 테두리, 모든 테두리를 클릭하면은 선 다 그려졌습니다. 선생님이 글씨 잘려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해요. 자, 선 다 그렸어요. 자, 이 다 그린 선 그리고 이 바깥쪽에 테두리는요 두꺼운 선이에요. 그래서 요 잡힌 그대로 다시 한번 선 클릭 보면은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요 요 안쪽에 요만큼의 위 아래도 두꺼운 선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도 다 원래 두꺼운 선이잖아요. 그래서 요 안쪽을 잡고요 얘 바깥쪽도 똑같이 한 번 더 두꺼운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해주면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대충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요 X 여기요. X 어떻게 하냐면요, 테두리 그리려고 보니까 X는 없어요. 밑에 보면 다른 테두리 클릭 하면은 여기 대각선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요. 그래서 클릭 하면은 X가 그려집니다. 해서 대충 얘 모양이 나왔어요. 비슷한가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놓고 이거 따라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요 글꼴 11포인트래요 모든 데이터 어떻게 하냐면, 아까 여기 잡았죠, 여기. 다시 한번 클릭. 전체 잡혔어요. 자, 글꼴은요 여기 있어요. 글꼴 해서 폰트 여기서 바꾸는 건데, 화살표 눌러서 골라줘도 되고요, 내가 이렇게 고르는 것마다 다 바뀌어요. 굴림 여기서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여기 그냥 글씨 클릭해서 제가 굴림 써요. 그리고 엔터. 오타 없이 치면은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두 가지 다 돼요. 화살표 눌러서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직접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전체 11포인트 그대로네요. 그냥 줘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나 했으면은 이거 이렇게 문제지에 찍 긋고 낙서해도 돼요. 문제지는 어차피 반납하고 나와야 되니까 마음껏 낙서하고 오세요. 자, 정렬은 숫자 회계서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반대로 얘기하면요, 모든 걸 다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숫자 회계만 오른쪽 정렬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해서 이 전체 가운데 정렬하고 숫자 회계 오른쪽 할 건데, 숫자 회계가 뭐예요? 주어진 문제 보면은요, 가운데 돼 있죠. 얘도 가운데, 얘도 가운데, 날짜도 가운데네요. 여기 보니까 아, 돈 관련된 게 오른쪽이구나. 보유 수량 숫자도 오른쪽이구나. 잔존가 얘도 돈이네, 오른쪽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머지 것들 여기 숨어있는 것들 있죠, 아직 입력 안 된 거. 이것들도 사실 이 서식을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나중에 함수가 입력이 되더라도 돈이면 오른쪽 정렬, 일반적인 거면은 그냥 가운데 정렬 돼 있어야 되니까 지금 확인해도 되고요, 나중에 다 입력한 다음에 잊지 말고 확인하셔도 됩니다. 둘 다 가능해요. 잊지만 않고 마지막에 제출하기 전에 다 정렬이 돼 있으면 됩니다. 저는 맨날 잊어버려가지고 아예 처음에 정렬할 때 같이 해줘요. 자, 보면 순위 1등, 2등, 3등, 4등 얘들은요 글자로 따집니다. 그래서 얘는 가운데 정렬 그대로 둘 거예요. B고 얘도 글씨가 들어가겠네. 그러면 얘도 그냥 가운데 정렬. 자, 가구류 보존수량 합계래요. 보유수량. 보유수량 보니까 숫자잖아. 오른쪽 정렬 돼 있잖아. 그러니까 3번도 아마 오른쪽 정렬 되겠네. 컴퓨터의 잔존가 평균. 잔존가 돈이죠. 그러니까 얘도 오른쪽 정렬. 최저 취득가. 취득가도 돈이죠. 오른쪽 정렬. 보유 수량. 수량 오른쪽 정렬. 그러다 보니까 3, 4, 5, 6은 다 이거 숫자 회계 서식이라고 알 수 있겠네요. 그쵸? 이렇게 알면 지금 수정할 때 같이 수정하시면 돼요. 모르겠으면 함수 다 입력하고 숫자 나온 다음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저는 지금 할게요. 자, 얘네들 오른쪽 정렬 할 건데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에 살짝 한 칸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잘 모르겠죠? 요거로 보여드릴게요. 자, 얘네들 지금 오른쪽 정렬 돼 있네. 자, 전체 일단 가운데 정렬 하래요. 자, 전체 잡고요, 여기 가운데 정렬 짠 누르면요 가운데로 몰려요. 그쵸? 얘네들도 다 가운데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기 위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자, 가운데 있는데 얘를 오른쪽 정렬을 여기 정렬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붙어요. 지금 요거랑 요거랑 다른 거 보이시나요? 얘는 여기에 요 부분에 한 칸 떨어져 있고 얘는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단순하게 그냥 오른쪽 정렬하면 이렇게 붙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쉼표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쉼표 안 들어와 있잖아. 선생님 왜 쉼표 안 치셨어요? 쉼표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마지막에 한 번에 고치실 거라서 쉼표 안 써도 되고, 숫자 입력하실 때는요 그냥 숫자만 쓰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쉼표는 나중에 찍을 거예요. 자, 여기서 쉼표라는 의미는요, 우리 서식 아까 여기 잠깐 봤지만 여기 회계 서식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자동으로 쉼표 찍히고 뭐 하는데 이 원표시 묶고 막 설정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ITQ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시키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 쉼표 있어요. 쉼표 클릭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쉼표 자동으로 찍히고요, 오른쪽에 한 칸 떨어집니다. 자동으로 바뀌어요. 너무 쉽죠? 선생님 그러면은 이런 것도 그냥 쉼표 누르면 자동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얘하고요, 얘하고 차이는 뭐냐면 얘는요 아까 내가 오른쪽 정렬 누르고 그리고 쉼표 누른 거예요. 얘는 쉼표만 눌렀어요. 가운데 정렬돼 있죠. 나중에 이게 다른 형식으로 문제에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얘가 다른 형식 바뀌면서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실 때 전체 필요한 만큼 다 오른쪽 정렬 먼저 하세요. 오른쪽 정렬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쉼표를 누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 문제지에서 다른 지시가 나왔을 때 그걸 수정하더라도 얘가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로 바뀝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다 고쳐놓고 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여기도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것도 오른쪽 정렬 여기 그리고 쉼표. 자, 여기도 오른쪽 정렬 됐죠. 여기 쉼표.
지금 여기 회계 바뀐 거 보이시죠? 눈으로 안 보여도 여기 서식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다른 데랑 다르게 바뀌었어요. 자, 바꾼 다음 여기 했어요, 이것도. 작성하며까지 했네요. 자, 예외적인 건 출력도 참조하래요. 이 예외적인 게 좀 전에 한 것처럼 이 뭐 줄 긋기 뭐 이런 것들, 이거 정렬 높이 이런 것들을 바꾼 건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둘게요. 다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자, 제목이요. 제목은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사무실 리폼 현황 되어 있는 요거요. 자, 얘는요, 도형 배지라고 해요. 배지요, 배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배지 모양 이 배지 요거 찾아볼게요. 입력을 할 건데요. 자, 여기 입력할 거예요. 도형 어딨냐면요, 여기 삽입 새로 넣을 거예요. 뭘 넣을 거냐면요,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 있습니다. 이게 엑셀 버전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여기 비슷한 게 있어요. 도형 눌러보면은 오, 도형 되게 많다. 어느 도형인지 찾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잘 모르겠으면은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마우스 올려놓고 가만히 있어봐요. 오른쪽 화살표 또 뭐 이거라면 정육면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찾다 보면은 어느 순간 짠 배지 나와 있죠. 기본 도형 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배지 있습니다. 배지 클릭하면은요 마우스가 십자 모양으로 변합니다. 자, 이거에서 정확히 얘랑 비슷하게 그려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냥 대충 그려놓고 나중에 수정하면 됩니다. 자, 그렸어요. 자, 도형 배지 했고요. 그림자 아래요.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림자는요, 얘 그려놓으면 위에 자동으로 서식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기 도구의 서식, 여기에 도형 효과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자 있어요. 그림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마우스 올려놓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오프셋 가운데 여기 오프셋 오른쪽 우리는 오프셋 오른쪽 아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거였어요. 클릭하면은요 요렇게 살짝 그림자 생긴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했고요. 이용해서 작성했고요. 사무실 비품 현황 입력하래요. 입력하죠 뭐. 여기 도형에서 오른쪽 클릭하면은요 텍스트 편집이 있습니다. 클릭 여기서 글씨를 써주면 돼요. 나는 다 입력했으니까. 자, 글씨 써놓고요. 여기서 엔터 치는 거 아니에요. 엔터 치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두 줄 돼요. 이거 아니야. 그냥 입력 다 하시고요. 여기서 지금 여기 깜빡깜빡하죠. 잘 안 보이지만 깜빡깜빡해요. 이거를 다른 도형의 다른 부분에서 클릭을 한번 하시면요 깜빡깜빡 없어지고요. 이 전체가 다 클릭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전체가 다 수정이 돼요. 자, 사무실 리폼 현황 입력했고요. 입력한 후 자, 다음 서식 적용하세요. 다음 서식 뭐냐면요 글꼴은 굴림이래요. 잡힌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 굴림 바뀌었고요. 24포인트 여기 24 검정 글씨 색깔은요 여기 있어요. 글씨 색깔 검정 그리고 굵게 굵게 채우기는 노랑이래요. 채우기요. 채우기는 옆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파랑도 있고 노랑 여기 있다. 얘는요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아니죠. 노랑 얘입니다. 노랑 돼 있죠. 클릭 하면은 여기서 시킨 거는 다 한 것 같아요. 그쵸? 얘랑 비슷한가요? 전혀 다르죠. 일단 뭐가 달라? 얘는요 지금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얘는 아니죠. 정렬부터 할게요.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있어요. 가운데 정렬 세로도 가운데 정렬 정렬 됐어요. 자, 크기 맞춰 볼 건데요. 얘 B 여기 이 정도 이 정도 인가요? 그리고 얘 G의 가운데 정도 G의 가운데 요 정도 되겠네요. 자, 비슷한가요? 다르죠? 뭐 왜 다르냐면은 지금 이 칸들 이제는 칸 정리할게요. 얘 보니까 C 옆에 7 옆에 요만큼 얘는 이만큼이나 남아있어요. 넓이가 다르다는 거야. 넓이 고쳐줄게요. 넓이 어떻게 고치냐면요 여기 B 예를 들어 B 아래 고칠 거면 B 끝에 보면은 여기 마우스가 바뀌죠. 여기서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해서 얘랑 눈대중으로 비슷하게 완전 똑같지 않아도 돼요. 비슷하게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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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heck. 자, 다음. 이메일에 결제란 작성하래요. 결제란은 요거예요. 결제 대인은 요겁니다. 요거 만들 건데요. 이메일 그러니까 아무데나 여기다 만들어도 되고 여기다 만들어도 되고 막 상관없대요. 아무데나 만들면 되는데 얘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안 만들고요. 여기 보면은 플러스 누르면 새 시트 됩니다. 새 시트, 새로운 시트 여기다 만들 거예요. 왜냐면요, 얘 마지막에 보면은 원본 삭제하래요. 그래가지고 삭제하기 편하게 있는 데이터에 하면은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새로운 시트에서 시트 자체를 날려버리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이메일에 결제란 작성하래요. 작성해 볼게요. 일단 자, 요거 만들 거예요. 요거 결제 담당 팀장 센터장. 결제 담당 팀장 센터장. 자, 네 개 다 그렸고요. 자, 얘랑 똑같이 그림 만들어 줄 거니까. 자, 위는 좁고 밑은 넓어요. 그럼 밑에 넓혀 줄게요. 요거 오 밑에 잡고 쭉. 너무 넓다. 자, 결제 얘 합쳐졌어요. 얘 합칠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짠. 됐죠? 글씨가 세로예요. 얘도 세로 만들어 줄게. 글씨 여기 있어요. 짠, 눌러보면 세로 쓰기 됐죠? 얜 좁아요. 그럼 좁게 만들어주지 뭐. 여기 B 옆에 눌러서 이렇게. 그럼 비슷한가요? 얜 가운데예요. 얘도 가운데 해줄게. 그러면 가운데 정렬 짠. 아이고 짠. 됐죠? 됐나요? 다 비슷한가요? 아, 얜 선이 있어요. 얘도 선 그리지 뭐. 짠. 전체 모든 테두리 하면은 비슷한가요? 네, 넓이나 높이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비슷하게만 만들면 됩니다. 됐어요. 예, 이제는 그림으로 복사 기능이에요. 붙여넣으래요. 여기다가 넣어줄 건데요. 주의할 거, 그림으로 복사 기능 하래요. 예, 일단 오른쪽 클릭 복사를 하세요. 복사한 다음에요, 원래 있던 시트 돌아가면은요, 여기에 입력을 할 건데 오른쪽 클릭 해보면요, 아무데나 괜찮아요. 어차피 옮길 거니까. 자, 여기 오른쪽에 붙여넣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보면은 모든 종류 다 있습니다. 그 중에 끝에서 두 번째 요거 보면은 마우스 올려보면 그림 나오죠. 이거 클릭하면은 얘가 그림이 돼버려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얘랑 비슷하게 이 끝머리네. J 끝머리 그리고 H 끝에 있네요. H 끝에 이런 식으로 높이고 높이도 조금 얘도 조금 하면은 비슷해졌나요? 네, 비슷하네요.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면 됩니다. 해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 있어요? 원본 삭제라고 돼 있죠. 원본 삭제. 원본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죠. 이거 오른쪽 클릭 해서 삭제 누르면은요, 삭제 날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우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B4, J4, G14, I14 영역은 주황 채우기 하래요. 이것도 항상 똑같아요. 딱 봐도 주황 여기 있잖아요. 이만큼, 그쵸? 여기도 이만큼, 여기 이만큼. 이거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주황 이만큼, 주황 여기 보면은요, 여러가지 색이 있어요. 주황 이건가 보다 보니까 이건 뭐예요? 주황 강조 2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주황 여기 있어요. 주황 이렇게 나오는 거, 깔끔하게 나오는 거 클릭. 아까 여기도 주황, 여기도 주황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주황 칠했어요. 그러면 얘도 끝. 자, 다음 유효성 검사. 얘도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H14셀 여기에요. 여기에 비품명이 선택되도록 표시하세요. 선택 표시하래요. 여기만 주의하시면 돼요. C5에서 C12 비품명 요거네요. 보면 이게 똑같아요. 비품명, 비품명 그쵸? 그러니까 요거 선택된 여기 선택돼서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력 안 했어요. 제가 아예 프린터 쓰지도 않았어요.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 마우스로 여기 클릭 클릭해서요 선택해 주시고요. 위에 메뉴에서 데이터에 데이터 도구에 유효성 검사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클릭하면은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나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선택 표시되도록 하래요. 선택을 하려면요, 목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목록 요거를 누를 겁니다. 목록 누르면요, 원본 범위를 잡으래요. 범위를 눌러서요, 비품명이었죠? 요만큼 비품명 요만큼 골라주시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칸이 나오면은 여기 칸 안에 클릭하면은 이게 커서 깜빡깜빡 합니다. 그럴 때 원하는 범위를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긁어주시면 돼요. 또 확인 눌러보면은 없던 화살표가 생겼어요. 그쵸? 화살표를 클릭해보면은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오, 선택돼요. 가능합니다. 자, 선택은 마지막에는 프린터로 돼 있어야죠. 있는 글자 그대로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유효성 검사도 완료. 얘도 항상 똑같아요.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셀 서식이요. G5부터 G12. 어디냐? G 여기 있네요. G5부터 G12. 요만큼이네요. 요만큼의 보유 수량에다가 뭘 하래? 셀 서식 이용해서 숫자 뒤에 개 표시하세요. 여섯 개 요런 식으로 표시되게. 자, 요만큼에요. 셀 서식 이용하래요. 오른쪽 클릭하면은요, 셀 서식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여러 가지 중에 표시 형식이 있어요. 표시 형식 중에 우리 없는 거 만들 거예요. 사용자 지정. 그리고 항상 우리 엑셀에서는 고민하지 말고 요거 누르면 돼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거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뒤에 개 한글로 써주시면 돼요. 개. 그럼 여기 미리 보기. 보기에 여섯 개 되어 있죠. 확인 그러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아까 이거를 오른쪽 정렬 안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거 감점입니다. 오른쪽 정렬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아까 오른쪽 정렬 해준 거예요. 잊지 마시고 처음에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셀 서식도 끝.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F5에서 F12 영역에 취득가 이름 정의하래요. 제일 쉽습니다. F 여기네요. 요만큼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을요, 이름 정의하래요. 취득가라고. 자, 이름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 F 요만큼이죠. 요만큼에 드래그를 해놓으면은 이름은요, 여기 있어요. 여기가 마우스 올려보면은 이름 상자 돼 있습니다. 여기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취득가 이렇게 써주고 엔터 쳐주면은요, 이름 바뀝니다. 얘 그냥 클릭할 땐 모르지만 전체를 다시 그 범위를 잡으면 취득가로 이름 바뀌어요. 됐죠? 자, 해서 이름 정의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됐으면요, 중간 점검 예외적인 거. 자, 얘랑 똑같은지 한번 확인하세요. 눈으로 확인해서 틀린 거 없는지. 특히 오타 나는 게 가장 가슴 아프거든요. 오타 안 나게. 만약 여기서 오타 나면 뒤에서 뭐 할 때 완전히 다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 없이 하는 거 띄어쓰기 주의하시고, 입력 다 하셨으면요, 다음은 1부터 6셀 함수하는 거. 우리 1작업이 표서식 값계산 있습니다. 지금 표서식 작성 끝난 거고요. 다음 값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체크.